안녕하세요, 박래비입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늦었죠? 여러 개 인사가 겹쳐서 업로드가 많이 늦었네요. 지난 영상 때 PCB로 고도계를 제작한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 발사까지 실제 검증한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10월 이후로 시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만 그래도 깔끔하게 성공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사실 어려운 건 별로 없습니다. 회로는 단순한데 디버깅하는 과정에서 PCB를 재발주의해야 하고 물건 넣은 만큼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사실 부품만 있으면 제작은 1시간? 아니 30분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바보 같은 실수를 몇 번 하는 바람에 시간이 더 길어졌죠. PCB 설계 및 발주는 지난 영상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KiCad를 이용해 PCB 거버 파일을 생성하고 사이트에 올려 페이팔로 결제만 하면 집까지 배송이 됩니다. 가격도 아주 저렴합니다. 5장에 2달러지만 배송비 때문에 10달러 정도 합니다. 여러분도 PCB로 깔끔하게 제작하고 싶다면 JLC PCB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영상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스텐실이라고 하는 메탈 마스크도 함께 주문했습니다. 스텐실 추가는 JLC PCB 주문창 맨 아래에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크겠네요. 사실 사이즈를 줄여도 가격 변동이 없습니다만 스텐실을 추가하니 배송비가 많이 올라가긴 하네요. 여튼 PCB 크기에 맞게 과일로 우려주시면 됩니다. 솔더 크림을 도포해주고 스텐실 조각으로 헤라처럼 얇게 펴줍니다. 오, 아주 깔끔하게 발렸네요. 첫 번째 면 부품들을 올려주고 무적에 380도로 지져줍니다. 깔끔하네요. 다음은 후면입니다. 지난 설계와 다르게 2032 코인 배터리 홀더를 사용했습니다. 지난 설계에서는 배터리 장탈착이 쉽지 않아 부품을 변경해봤습니다. 스롤 타입이라 간단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실수한 겁니다. 디버깅용 핀을 스롤로 뚫어주고 싶었는데 구멍이 작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어중간하게 붙여놨습니다. 완성입니다. 버전 1,2,3 비교샷입니다. V1은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역시 첫 시도라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V2는 SD카드와 압력 센서를 모두 SPI 통신을 사용했는데 중복 통신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V3는 아까보다 깔끔한데 누락된 선이 한 가닥 있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게 전원 3.3V로는 구동이 되는데 코인 전지가 3V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 SD카드가 작동을 안 하는 것과 몇 가지 회로 실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레귤레이터를 달아 15V까지 입력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역시 밥줄은 빵빵해야죠. 자, V4입니다. 정신 차리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작상 냉납 현상도 있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한번 제작이 되면 제작 실수 때문에 두세 번은 만들어보는 것 같아요. 한번 납땜하면 부품도 버려야 하기 때문에 기능 하나씩 확인해보면서 작업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젠 스텐실 안쓰고도 SMD 납땜이 되네요. 완성입니다. 배터리는 예전에 RC비행기에서 뜯어낸 3.7V 리포 배터리를 사용했습니다. 자, 전원을 켜보면 제발 나이스! LED가 저런 템포로 깜빡인다는 건 정상 로깅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크기는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됩니다. 타겟을 로켓트리 동체로 생각해서 그렇게 했고요. 자, 이제 저번에 사용한 로켓트리 로켓에 심어 발사해보겠습니다. 자, 연결은 이런식으로 했고요. 자, 한번 스위치 켜보겠습니다. 네, 작업 정상작동하고요. 3 바람이 많이 불어 방향을 줬는데 그대로 뚫고 나가네요. 데이터를 확인해보니 지면과 충돌하면서 SD카드가 빠진 것 같습니다. 빠짐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킹 테이프 한 장 더 붙여주겠습니다. 생각보다 스테빌리티가 높아서 그런지 살짝만 각도를 줘도 바람 부는 방향으로 꺾이네요. 결과를 한번 까보겠습니다. 압력 베이스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초반에 압력이 낮아지는 현상 때문에 고도가 높게 측정됩니다. 필터를 사용하면 좀 괜찮아지겠지만 어쨌든 로우 데이터는 이렇습니다. 최대 28m 정도로 측정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데이터 로고를 장착해 고도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모델 로켓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데이터 로고 하나 장착해 보시면 재밌는 실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만들 때 핀이 남아서 PWM으로 신호를 줄 수 있게 만들었는데 추후에 이거를 활용한 영상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